Querida Apple. 尊敬的 Apple 公司。Dear Apple. One pishut kiburk. I'm a two-time Olympian. Eu sou um bailarino. 我是一个盲人跑者。Every day for the last 2.5 years, I have worn this tiny computer on my wrist. I was a scrawny, sports-hating kid who never really liked being active. While I was never fat, I was the proud owner of a dad bod. I fell into a deep depression and weighed 250 pounds. Теперь каждый день я стремлюсь закрыть все кольца активности. If it's 5 minutes to midnight, I'll do push-ups in my bedroom. I dutifully oblige when it reminds me to stand up every hour. Apple Watch, я становлюсь лучшей версией себя. I ran my first Spartan race in December and ran a full marathon in February. Agora eu consigo checar enquanto meu corpo está respondendo a múltiplos ensaios. Our daughter was recently diagnosed with type 1 diabetes. My car rolled over 3 times and my phone landed far out of my reach. I remembered my Apple Watch had the SOS feature. After being rushed to the emergency room, I was diagnosed with a condition that was causing my liver, kidneys, and heart to start shutting down. The integration of her glucose monitor with the Apple Watch lets us make sure her blood sugars don't go to dangerously low levels. For 6 minutes, I hung there in my car, talking to a dispatcher until help arrived. Had I not been wearing my Apple Watch, I never would have sought medical attention, which in turn saved my life. Sincerely, Paul. Sincerely, Stuart. Jill. Casey.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Дмитрий. Muito obrigado, Giovanni. Hello, Gymblog Channel. 이 영상은 제가 애플워치를 사고 한 몇 개월 동안 사용해보면서 어땠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애플워치는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시계를 잘 안 차기도 했었고, 그다음 만약에 팔에 차는 거라면 밑밴드를 좀 차고 있긴 했었는데, 밑밴드 1, 2를 쓰면서 굳이 애플워치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밑밴드로도 충분한데, 그런 생각으로 애플워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플워치 금액이 거의 50만원이다 보니까 금액 자체도 되게 부담이 많았습니다. 제가 애플 제품 자체는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워치는 구입해야지라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애플워치를 그냥 충동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역시 처음에 찼을 때 좋지도 싫지도 않았습니다. 애플워치가 하는 거는 그냥 알림만 알려줄 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그런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 차고 일주일 차고 뭐 한 달을 지나고, 근데 몇 개월 동안 쓰면서 그 애플의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점점 빠져든다랄까요? 그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뭐 당연히 아이폰과 연동이 되면서 좀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가 해주는 거는 단순히 알림밖에 해주는 게 없는데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다랄까요? 그리고 연동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밑밴드 같은 경우는 뭐 연동이 되어봤자 뭐 기본적인 기능들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애플 제품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유연하게 연동이 되고 뭐 대부분의 기능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차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제 팔목, 왼쪽 팔목에 애플워치가 없으면 되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 그다음 항상 나갈 때 뭐 다른 걸 안 챙기더라도 애플워치는 항상 챙기고 나가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애플워치가 저한테 뭘 해주는 건 없고, 단순히 역시 알림을 대행해준다, 그 기능이 다였습니다. 애플워치를 쓰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그 핸드폰 진동, 그 진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잖아요.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진동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진동을 일단 울리게 되면 좀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데, 애플워치에서 나오는 진동 같은 경우는 되게 세지도 않고 약간 잔잔하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알림 확인하고 그냥 마는 정도. 그리고 아이폰에서 알림이 오게 되면 항상 주머니에서 꺼내서 확인을 해야 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애플워치는 팔목만 들어서 뭐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 뭐 답장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애플워치 상태에서 바로 답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차고 다니는 제품 중 하나가 되었고요. 아이폰, 그 다음 제가 이제 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에어팟, 그리고 애플워치는 이렇게 세 개는 필수 제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셀룰러 버전이 아닌 기본 버전입니다. 제품은 뭐 3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셀룰러 버전이 최근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사야 할까? 라는 좀 그런 궁금증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다시 애플워치를 산다고 하더라도 셀룰러 버전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셀룰러가 좋다라고 이제 이런 리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뭐 핸드폰은 집에 두고 그다음 애플워치만 들고 다니면서 뭐 애플워치로 전화를 하고 뭐 에어팟을 사용을 하겠지만 그리고 애플워치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이런 부분들을 장점을 하는데 실제로 밖에 다니면 핸드폰으로 막 텍스트 같은 거 읽고 웹서핑을 한다거나 그다음 뭐 이걸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애플워치만 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몸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룰러 애플워치가 금액이 저렴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셀룰러 제품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금액이 10만 원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뭐 굳이 셀룰러까지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셀룰러 제품이 아닌 애플워치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를 차고 싶긴 한데 좀 별로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한번 애플워치를 한번 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저와 같이 좀 애플워치에 대해서 좀 빠져들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플워치를 차기 전까지는 이게 좋은 점이 있는지는 체감하기 힘들고 그건 무조건 사용해봐야 아 이거는 필요한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약간 비교해보자면 아이패드 같은 느낌으로 좀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가 있으면 막상 쓸 건 없는데 아이패드가 없으면 뭔가 좀 필요한 좀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좀 제 생각에 좀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애플워치 영상은 여기까지 간단히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제품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